서울 아파트를 계속 사고 있는 지방 큰손들. 과연 좋은 재테크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방 큰손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계속 사고 있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법인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왜 집을 사고 있는지, 그들의 계획대로 좋은 재테크가 될수 있을지, 우리도 따라서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어,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23일날 발표한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 추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거래 건수를 보면, 작년 11월달에 2,370건, 12월달에는 가장 많았습니다. 3,687건. 올해 1월달에는 2,621건, 2월달에는 2,274건, 3월달에는 2,116건. 작년 12월달에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외지인이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 때문에 그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5개월 동안 매월 2천 건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기록은 가격이 한창 올랐었던 2016년 6월부터 11월, 이때 이후에 4년 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열심히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아니라 외지인의 비율을 보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26.11%로 가장 높았다가 올해 1월 달에 24.98%, 2월 달에는 23.88%, 3월 달에는 23.12%로 역시 비중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서울 전체 비중은 이렇지만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강남 3구의 외진 거래 비중을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25.37%로, 어, 평균치보다 조금 낮았습니다만, 올해 2월 달에 29.39%,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는 30%를 돌파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21.75%, 서울 평균보다 조금 낮았지만, 올해 2월 달에는 가장 많았네요. 27.65%, 3월 달에는 25.85%를 기록했고, 송포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30.12%로 가장 높았다가, 2월 달에 29.72%, 3월 달에 28.27%로 조금씩 감소했습니다만,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전체적인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강남 3구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개포주공이나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아파트들은 워낙 TV나 언론상에서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외지인 입장에서도 친숙해서 거부감 없이 매수하다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 거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서울 집값은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집을 살까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들이 큰손 이미지와 맞게 현금 여유가 있다는 거겠죠. 작년 12,16 대책 때문에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쌀수록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금조달 계획서 제도 강화라든지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때 들어간 돈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그들의 생각은 서울 집값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지금 집을 사두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서울 집값 급락에 대해서는 이제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2008년 경제위기보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 더 많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 경제위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2008년엔 없고 지금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 그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남아있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하죠. 그래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급락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과거 두 차례 경제위기 때 집값이 하락을 했다가 경제위기를 벗어나면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의 금매물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열심히 서울 아파트를 샀던 겁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열심히 사고 있을 때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가 수가 증가했습니다. 경기 군포에서는 8.0%, 화성은 9.8%, 인천 연수구는 7.6%, 인천 부평구는 12.5%, 이렇게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했던 거죠. 이건 또 왜일까? 그 이유는 개인이 집을 살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은 집을 샀다가 팔때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22%만 내면 되거든요. 물론 주택은 비사업용이니까 10% 포인트가 추가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집을 사서 팔때 최대 양도세율 62%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굉장한 이득이고요. 법인으로 주택을 사게 되면 정부세도 빠지게 되죠.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들로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을 보고 단타로 치고 빠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죠. 왜? 법인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몰렸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좋은 재테크가 될수 있을까? 나중에 돈이 될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먼저 개인의 경우에 정부가 얼만큼 규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유세를 얼만큼 올릴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로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팔때 양도세로 많이 가져가서 자포떼고 났더니 남는 게 없다 라고 하면 투자 실패죠 이 부분을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를 많이 내더라도 내가 나중에 팔때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라는 믿음 때문에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 보유세를 특히 정부세겠죠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포되고 나서 남는 게 없을 만큼 종부세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제 물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하는 어떤 규제들을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밀고 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제 다음 대선 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설사 정권을 다시 잡아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정부세 올리는 건 법을 바꾸는 건데, 이때 국회의원들 중에서 분명히 다 주택자가 있을 텐데, 본인들의 정부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 법안에 찬성할 것인가? 라는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 계획했던,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동안 잘 버티셔야겠지만, 나중에 팔때 이익은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고 이익 보니까 그럼 집을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이고 물론 지역마다 물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어 정도 어좀더 하락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당분간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면 개인보다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나 국토부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나 불법 행위나 편법 증여는 없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피디 수첩에도 나왔지만 일부 연예인 분들이 법인을 이용해서 건물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이것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정서상 공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정부에서는 법을 바꾸려고 하겠죠.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양도세를 중과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개정안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법인을 이용해서 어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로 생각하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기 위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또 누군가는 장기전으로 생각해서 좋은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부 규제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나 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